이곳은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요. 바로 제 앨범 20 Reasons의 아트웍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 있는 재능을 모조리 다 쏟아 부은 앨범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연차가 좀 차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9년 차에 접어들었으니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앨범을 내보면 팬분들도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앨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빨간 목도리 시절에는 제가 정말 좋아서 시작한 그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그냥 노래와 춤이 좋아서 6학년 때 준비를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 거였고요. 데뷔를 했을 때는 팬분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러비들한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칭찬받는 게 좋고 그게 되게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래와 춤을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점차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8 Reasons가 나왔을 때의 저의 원동력은 우리 러비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는 여기서 테이크가 진짜 많이 갔었는데 손톱 깎는 거. 이게 손톱이 제가 이거를 위해서 길러갔거든요. 근데 기회가 10번밖에 없어요. 내 손가락은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깎는데 이게 딱딱딱 하면서 멋있게 딱 잘려야 되는데 예쁘게 잘리지도 않고 힘겹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리고 감정씬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눈을 비비는 씬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첫날, 첫 테이크였어요. 저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갔어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나서 좀 뒤늦게 이렇게 닦았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조금 차오를 때쯤 제가 바로 비벼버려서 그게 조금 아쉽게 담기지 않았나. 솔직히 그 정도로 어두웠던 적은 없었고 뭐 물론 힘든 적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망쳐버리고 싶을 만큼의 어두운 적은 없었고요.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은 저도 이걸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연습생 때 사춘기 시절 이 길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두웠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사랑들이 저한테 좀 확신을 주어서 그냥 제 일을 좋아하면서 계속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숙제로 남겨놨던 게 이 일을 하면서 감정에 솔직한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표현에 항상 억눌러 왔고 네모를 그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네모를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네모는 이런 네모가 될 수 있고 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네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야 되고 창조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이번 앨범에 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트레일러 영상을 봤었을 때 그 기존에 슬기가 하던 거 말고 내면의 뭔가까지 보여주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ANR 언니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거고 슬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첫 앨범이다 보니까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뭐 그림도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춤도 조금 더 딥한 거를 많이 보려고 하고 요즘에 제 내면의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28 Reasons로 그거를 표현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28 Reasons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일단 설레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내 앨범이고 그리고 앞으로 쭉 앨범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 그렸던 거나 참여했던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 그거를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 앨범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다 해볼 생각입니다. 어떡해?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이거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조금 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노래부터 춤, 뭐 표현하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좀 제 의견이 들어가면서 부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같이 하니까 그 영역들을 다 나누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게 내 앨범이 막상 나온다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저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점차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좀 여유를 가지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서 좀 펼쳐 보이고 싶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매우 매우.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해왔지만 모든 게 다 내 것 같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이고 싶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